유튜브에서 쪼이랜드리 검색해보세요. 전기 파워 이야. 전기 파워 이야. 전기 파워 대박. 전기 파워이다. 우와. 불이 꺼졌어. 그냥 불을 꺼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야. 자, 오늘도 스파르타 과학교육 시작이야. 이건 플라즈마 볼이라고 해. 짜잔. 케빈 씨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마술사 같아. 마술사는 원더씨고. 이렇게 플라즈마 볼을 펴고 여기 형광등이 있지? 잘 봐봐. 내가 신호를 딱 주면 짠! 이렇게 맨손으로도 형광등을 켤 수 있다고. 아이, 이번에도 저기 뭐야, 막 또 불 뭐 이렇게 막 꽉 켜달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내가 한 번 섰지, 두 번 섰냐? 자, 자세히 봐봐. 내가 형광등을 반만 켜고 싶으면 반만? 이렇게 잘 봐봐. 짠! 그리고 다시 끄고 싶으면 이렇게. 원더 씨도 해볼래? 나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 거야? 짜잔! 아까 나처럼 반만 켤 때처럼 한번 훑어봐. 훑어볼까? 응. 야, 저. 우와! 반만! 나 근데 좀만 더 해봐도 돼? 그럼! 이야, 대박이야! 다시 이렇게. 오! 와! 네. 신기하다! 역시 케미 씨는 대박이야, 대박!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줄까? 설명해줘.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전에 불부터 켜야겠지? 이 플라즈마 볼에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 그 전류가 형광등을 켠 거야. 그리고 형광등을 반만 켤 수 있었던 건 내가 형광등을 잡을 부분부터 전류가 내 몸으로 흘렀기 때문이지. 그러면 전기인간이야? 사람의 몸에 전기가 지지직 흐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로 직접 증명을 해주지. 이게 뭔데?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 불이 들어올 거야. 잘 봐봐. 짠! 몸이 이렇게 전류를 탄 거야. 진짜? 대박 신기하다. 그치? 이거! 그럼 이번엔 우리 둘이 같이 해볼까? 그래,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 원더 씨가 이쪽을 잡아봐. 지금은? 안 들어오잖아. 그리고 이쪽 손으로 전류를 흐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구나. 즐기다. 잠깐 신기하지? 야, 그만해. 자, 뭐 지금 제대로 보자. 해가지고 야, 지금 이번에 손으로 잡아도 돼? 그럼 손으로 잡아도 되지. 봐봐. 자.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럼 우리가 마치 그런 뭐 전기인간 뭐 이렇게 되는 건가?